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8일에 공포된 노동위원회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사항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먼저 좀 아셔야 되는 점은 과거에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구제 이익을 원칙복지계에 있다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그 판정 시점에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정년이 도래가 돼서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구제 이익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각하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은 원칙 복직을 못 하더라도 사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 그거에 대한 이제 이익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이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구제 이익 자체를 이제 부정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의 이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에 좀 제한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특히 기간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 동안에 기간이 만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부당해고 효력을 다툴 때 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든지 아니면 정년이 돌아가서 회사에 복직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 상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있다라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에도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 판례 내용이 그대로 명문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칙복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구제 명령이나 혹은 기각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부당해고라고 인정이 돼서 구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을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 절차가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짧게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도 지방노동위원회 아니면은 뭐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간다라고 하면 4에서 6개월까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사실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든지 이런 사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금 상당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근로자분들은 원칙복지보다도 임금 상당액을 굉장히 중요한 이익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번 개정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무사님, 그리고 이번에 이행강제금도 상향이 되었어요. 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제 사용자한테 부과를 했는데 그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부과하는 집행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행법 기준으로 하면은 한 번 부과할 때 최대 2천만 원씩 부과를 할 수 있고요. 1년에 두 번씩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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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총 8천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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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해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아니면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행정소송 제기나 아니면은 뭐 재심신청과는 별개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이 됐는데요.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이랑 관련된 제도가 좀 신설이 됐다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고용임금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직장 내 또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 신청, 그리고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하면은 그에 맞는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근로자한테 발생한 손해액에 해당되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차별적 처우가 회사의 고의에 의한 거다라고 하면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고의성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시정신청에 대한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 모두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불리한 조치는 없었다.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근로자분들이 이런 시정 신청에 대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고용이나 채용 과정에 대한 절차를,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나 아니면은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노무사님, 이러한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거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이행 강제금 상향되는 거는 11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해고에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소청에 대한 시정 신청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이런 구제 절차에 대해서 개정된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